일단 화성시 동서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시설과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고 나면은 화성시 동서부 간 균형 발전 토론을 개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렇게 인터넷 언론 그리고 또한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이 토론회를 주최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 토론회가 패널들과 함께 정말 진지하고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계기로 동서 발전의 균형이 앞으로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그 균형에 대한 문제점들이 편안하게 비판하면서 또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동북쪽보다는 서구권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그 원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토론회가 그런 그 문제점을 확실하게 발치하고 동북권에 비해 아직도 2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발전이 안 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깊은 대화 속에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화성시 동서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기반 시설과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소통하고자 마련된 화성시 동서부 간 균형 발전 토론회가 주 제목이 되겠습니다. 동서 간의 불균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서 간의 불균형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지역 간 산의 질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저 서철모 화성시장과 여성기업 간담회에서 기업 대표들은 대중교통 확충과 도로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화성시와 수원시는 인접한 지역으로 오랜 시간 생활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형제처럼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고 동탄이라는 신도시가 생기고 동서가는 교통망에서부터 그에 따른 문화 및 여러 가지의 문제는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삶의 질에 떨어지는 효과가 굉장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앞으로 동서강 균형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자기의 주장을 낼지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토론이 화성에 더 앞으로 큰 발전이 있기는데 대두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 화성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그 인구도 한 90만에 육박하고요. 면적도 다른 시에 비해서 엄청 넓습니다. 그런데 발전된 모습이 거의 한 3, 40년 제가 지켜보면은 많은 시장들이 바뀌었어요. 1년에 거의 한 3조 예산을 쓴 것 같아요. 많은 시장들이 바뀌었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저희 서부권을 보면은 발전된 게 거의 없습니다. 서부권이 발전될 수 없었던 문제는 가장 큰 게 교통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거기에 계신 주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가장 큰 기아자동차라는 대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인원은 극히 드문 게 현실입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모든 복지에 대한 사각지대가 동북권이 아닌 서북권에 몰려있지 않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큰 시발점이 없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시장은 세일즈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외국 같은 데 사례를 보면은 시장들이 세일을 합니다. 기업도 유치하고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는 뭐 국제공항이 됐든 많은 것들을 유치를 합니다. 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장에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시장이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고 또한 어떤 식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거의 그 방향으로 시장 인지도가 간다고 생각해도 과언 아닙니다. 화성시에 친환경 국제공항이 들어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화성시에 큰 관광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토론회가 한 번도 없었죠. 반대를 위한 집회는 있어서도 이런 진짜 신랄하게 까놓고 얘기하는 토론은 한 번도 없었죠. 근데 이런 토론회나 공청회가 자주 있다고 하면은 화성 시민들도 장단점, 유무를 떠나서 이런 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생각이 많이 바뀌고
하동 시민의 생각이 바뀐다면 국회의원 생각도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로에 한번 막히면 빠져나가지 못할 구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20년 가까이 개선이 안 된다는 건 좀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안 썼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좀 이런 토론회 속에서 좀 많이 시청에 좀 제의를 하셔갖고 발전을 나갈 수 있도록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다거나 바라는 거는 우리 시장님은 화성시를 이끌어가는 대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생각과 정책과 또 이끌어가는 것에 따라서 화성시의 배가 타산을 하느냐 아니면 순항을 하느냐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성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장님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 그런 또 의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님이 더욱더 균형 발전을 위해서 힘을 좀 써주시기를 바라고. 폭격전하고 통화국제공화하고는 다르다. 내용면도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40년 되면은 김포, 인천국제공항이 포화상태죠. 그러면 경기 남부권에 어차피 국제공항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이 상당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화성의 서부권에, 낙후된 서부권에 도로가 생기고 전철과 기찻길이 만들어지면은 도시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이 됩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이 되면은 인구가 유입되고 고용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또한 투자 기업이 몰려들면 국제 도시로 성장을 하고 또 자연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면 관광 인프라가 생깁니다. 좋은 의견.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은 화성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신 패널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사회자분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걸 주최해 주신 언론사 측에서 감사드리면서 또 특별히 화성 기아자들 노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